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주TV의 티노입니다. 예, 오늘 보드게임 구매 가이드 8월 준비를 했는데요. 저번에 라마님과 한번 보드게임 콘때 신작을 한번 소개를 해가지고 그것들을 빼고 이번 8월에 또 소개된 신작들을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이 영상을 준비하던 와중에 또 소개된 게임들도 있고 하니까 저와 같이 한번 8월 구매 가이드 가보시죠. 자, 그럼 첫 번째 게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게임 두둥 바로 타코 백코트 치즈 피자입니다. 오, 이 게임은 워낙 유명한 또 파티 게임이잖아요. 그 원래는 타코 캣 고트 치즈 피자인데 딱 보니까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쭉 한번 살펴볼까요? 우선 단품으로 1,200원에 40% 할인으로 출시가 되었고요. 지금 팝콘에서도 예, 지금 온라인 보드게임 콘 행사를 진행하고 있어가지고 그 행사 기간 동안 출시된 신작이에요. 원래는 타코 캣 있고 그 다음에 나온 게 타코 햇이고 그 다음이 타코 백이에요. 이렇게 삼형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이번에 출시 타코 백은 말 그대로 이렇게 뒤집어진 카드들이 있습니다. 방식은 똑같습니다. 서로 돌아가면서 타코 캣 고트 치즈 피자를 외치면서 카드를 펼쳐나가는데 그러다가 내가 말한 타이밍과 펼친 카드가 똑같으면 먼저 손을 딱 내밀는 이제 할리갈릴류처럼 그런 방식인데 백이 있습니다. 헷갈리게 그림이 뒤집어진 그림이 있어요. 이렇게 타코인데 글씨도 뒤집어져 있습니다. 이게 그림도 뒤집어져 있어요. 이러면은 손바닥으로 이렇게 내는 게 아니고 손을 뒤집어서 내미는 겁니다. 이런 변칙적인 카드가 하나가 들어가서 좀 더 색다른 변주를 준 게임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수 카드들은 이제 판다, 무스, 물개 이렇게 있고요. 이런 특수 카드들은 기본에 있던 타코 캣이라든지 타코 햇에 있는 기본 그런 특수 카드들과 섞어서 또 즐겨도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즐길 수 있는 타코 백 고트 치즈 피자입니다. 내가 이런 할리갈리류 파티 게임 좋아하신다 싶으시면은 그리고 타코 캣을 내가 좋아하셨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질린감이 있잖아요. 많이 하다 보면 적당한 타이밍에 타코 햇도 나오고 타코 백도 나오고 이렇게 변주를 주는 시기가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예, 이상 타코 백 고트 치즈 피자였습니다. 그럼 다음 게임 넘어갈게요. 두둥 바로 고집센 당나귀 이 게임홀로지에서 출시됐는데 이건 조금 아쉽게 고집센 당나귀와 다음에 소개해야 할 게임 실버마인 있거든요. 그 게임 역시 조금 아쉬운 게 8월에 딱 출시된 건 아니에요. 좀 더 일찍 출시가 됐는데 저희 영상에서 못 다뤘던 것 같아서 이번에 이렇게 이번 기회에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왜냐면 이 게임이 콘때 행사 때도 출시가 됐었고 보드앤파티 때도 나와가지고 그때 이제 저도 즐겨봤거든요. 보드앤파티 때. 그래서 신작으로 즐겨봤는데 게임이 재밌어서 이렇게 한번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우선은 이제 20% 할인율이긴 합니다. 팝콘 자체에서 온라인 보드게임 콘을 진행하고 있어서 팝콘에듀 사이트에서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게임은 주사위 게임이에요. 이렇게 이 판에 있는데 내 말을 고릅니다. 당나귀가 내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 주인 말들이 있는데 재미난 게 무조건 내 턴마다 주사위 3개를 던져서 사람이 가건 당나귀가 가건 이쪽 방향으로 쭉 가요. 여기서 보시면 주사위 3개가 나오면 이 똑같은 색상 그러니까 해당 색상의 당나귀랑 주인 말은 3칸을 갑니다. 그리고 자, 두 개가 같은 색상이 나오면 이건 이제 백을 해요. 그리고 모두 다 다른 색이 나오면은 모든 색상 그 말들이나 그 주인이 한 칸씩 갑니다. 그래서 내가 던지건 상대방이 던지건 내 말이 꼭 내가 갈 수 없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그런데 이 게임의 재밌는 점은 승리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말들이 쭉 가다가 여기 1리턴 반환 지점에 찍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여기가 이제 결승점이 되는 거죠. 누군가가 하나라도 이 지점에 닿으면 그러니까 모두 다 찍고 가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라도 말이 하나라도 이 반환점에 도달하면 그 즉시 말들을 돌립니다. 그러니까 조금 갔더라도 조금 갈수록 어떻게 보면 유리한 거죠. 이제 다시 꼬린 지점을 향해 가는데 주인 말이 모두 다 들어왔어요. 사람 말이 모두 다 꼬린 지점에 들어오면은 맨 늦게 그러니까 멀리 나간 당나귀가 승리하고요. 반대로 당나귀들이 먼저 들어와 버렸어요. 당나귀들이 먼저 들어오게 되면은 먼저 들어온 당나귀가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인이 먼저 들어오냐 당나귀가 먼저 들어오냐에 따라서 이 승리 조건 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늦게 들어오거나 완전히 일찍 들어와야 되는 그런 눈치 게임인데 결론적으로는 주인 말하고 최대한 멀어져야 되는 게임입니다. 이게 뭐 내가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니라서 주사위의 운에 따라서 이제 엎치락뒤치락하는 맛도 있고 결국은 또 파티 게임이다 보니까 20분 내로 즐길 수 있는 재미난 파티 게임입니다. 2명에서 5명까지 즐길 수 있고요. 그리고 요즘 이제 플레이트 게임이 미니 패키지로 계속 출시가 되잖아요. 그 사이즈에 또 걸맞는 게임이다 보니까 굉장히 컬렉션으로 모으시는 분들에게는 또 좋은 게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이상 고집센 당나귀였습니다. 자, 다음 게임 넘어가 볼게요. 다음 게임 두둥 예, 익스플로딩 키튼입니다. 이 익스플로딩 키트는 오리지널 에디션인데 이게 처음 출시된 건 아니죠. 이제 팝콘에서 정식적으로 팝콘 게임즈 타이틀을 달고 출시된 게임인데 우주TV에서 저희가 이제 즐겨보기로 다뤘기 때문에 어떻게 게임이 굴러가는지는 요 영상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볍게 설명을 드리면은 카드로 즐기는 러시안 룰렛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서로 이렇게 카드를 나눠가지고 돌아가면서 카드를 원하는 만큼 냅니다. 그리고 무조건 내 턴이 끝날 때 이 더미에서 카드 한 장을 뽑아
뽑아서 먹는데 이 뽑아서 먹었을 때 이렇게 폭탄 양이가 나오면 터지는 겁니다. 그렇게 패배가 되는데 무조건 터지진 않아요. 폭탄 양이가 나오면 해제 카드가 있는 경우 이렇게 해제 카드를 처음에 한 장씩 나눠주거든요. 각 플레이어들마다. 그래서 해제 카드가 있으면 한 번은 봐주게 돼요. 그래서 한 번 봐주는 경우는 이 폭탄 양이를 다시 그 더미에다가 놓는데 이게 재밌어요. 이때 심리전입니다. 더미에 원하는 위치에다가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사람을 바로 죽이고 싶으면 그냥 바로 위에다 놓으시면 되고요. 아니면 적당히 좀 한 바퀴 돌겠구나 싶으면 뭐 두 장이나 세 장 밑에다가 넣으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게 재밌는 게 무조건 돌아가면서 다음 사람이 카드를 먹는 게 아니고 여기 카드 기능들을 보시면 이렇게 건너뛰는 카드, 그러니까 턴을 카드를 먹지 않고 패스를 한다든지 아니면 공격 같은 카드가 있는데 공격 카드를 먹으면 다음 사람이 두 장을 뽑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턴 횟수가 그대로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상대편을 먹이려고 내가 폭탄을 넣었지만 어떻게 돌아가다 보면 내가 먹을 수도 있다는 그런 재미난 점도 있고 상대편의 카드를 뺏기도 하고 아니면 이렇게 내가 아무리 계산해 넣었어도 석기 카드로 인해서 카드를 다시 셔플해버리는 그런 카드들도 있어서 굉장히 쉽고 짧고 단순하지만 그 하는 순간 몰입감이 또 상당한 게임이에요. 이게 그 폭탄이 언제 터질까 말까 그 긴장감이 있는 게임이다 보니까 보드게임을 처음 하시는 분들께도 굉장히 추천드리는 게임입니다. 나만 안 터지면 돼 이런 식의 게임이라서 너무 쉽게 재밌게 할 수 있는 게임이에요. 요게 이제 기본판인데 확장들이 점점 출시될수록 게임이 좀 더 다채로워집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해보시고 괜찮다 싶으시면 앞으로 출시돼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반응이 좋으면 아마 계속해서 확장도 출시가 되겠죠. 그래서 그 확장들도 기대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도 설명드렸지만 여기 킥스타트 역대 최다 후원자를 달성했고 1500만 개 이상 판매를 했던 게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받고 고른 게임이다. 그런데 그 이유가 이런 파티 게임들은 뭐 아시다시피 이게 설명보다는 직접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을 조금이라도 느껴보시고 싶으시면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제 우주TV 즐겨보기 영상을 통해서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느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상 익스플로딩 키튼이었습니다. 자, 다음 게임 넘어갈게요. 다음 게임 두둥. 다음 게임은 실버마인입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그 플레이트에서 나온 고집센 당나귀랑 함께 출시됐던 게임인데요. 그 플레이트가 두 가지 종류의 박스 사이즈로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는 플레이트 그 카드 작은 팩 사이즈랑 이게 이제 최근에 출시된 그 뭐지? 켄트스탑. 켄트스탑이 저 사이즈로 출시됐잖아요. 그래서 이 빅 약간 뭐랄까 빅박스라고 하기도 그래. 약간 미들박스 사이즈인데 이걸 또 굉장히 잘 해놓은 게 그 작은 박스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집센 당나귀 그 카드 박스 사이즈 딱 두 배 사이즈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에 카드 두 개를 이렇게 올려놓을 수 있는 사이즈. 그래서 패키지가 이렇게 좀 뭔가 사이즈가 정리돼서 나온다는 점은 콜렉터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실버마인은 돈을 얻고 버는 게임인데 보드판이 있는 게임입니다. 그리고 역시 주사위가 들어가고 알렉스 란돌프 선생님의 게임입니다. 게임홀로지에서는 란돌프 선생님 게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게임 중에 하나인데 요 게임도 고집센 당나귀처럼 주사위를 쓰긴 하지만 그거보단 좀 더 전략성은 좀 더 있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내 말을 골라서 주사위를 던져서 던진 개수만큼 숫자 칸을 가는 거예요. 굉장히 쉽죠? 그리고 이쪽이 광산입니다. 이쪽 해안가를 시작해서 숲에서 시작해서 광산길을 따라서 광산에 들어가는데 먼저 들어가면 안 좋은 게임이고 나중에 들어가면 여기 남은 광석, 예, 광석이 이렇게 되게 진짜 반짝거리는 금 큐브로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이 토큰들을 얻게 되는데 주사위를 던지는 그 개수가 1등이잖아요. 이러면 주사위를 한 개 던집니다. 그런데 2등이면 두 개 던지고 3등이면 세 개를 던지고 4등이면 네 개를 던져요. 그러니까 내가 뒤에 있으면 다섯 개를 던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뒤에 멀리 있다고 해도 한 번에 따라잡을 수 있는 확률도 높고요. 그리고 뒤에 있으면 페널티 한 개가 더 있는 게 뭐냐면 주사위를 던졌을 때 같은 칸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사위를 던졌는데 도착했던 사람 말 위에 올라갔다? 그러면 한 번 더 던지게 됩니다. 특히나 그 사람한테 돈을 하나 더 주고요. 그래서 잘못되다 보면은 여기서 또 한 번 던지고 여기서 또 던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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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결국 앞까지 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각 플레이어들마다 이런 함정 토큰을 배치할 수가 있는데 앞선 사람은 뭐 뒤에다 그냥 배치하면 되겠죠. 어차피 뭐 뒤에는 내가 더 이상 갈 일이 없으니까 함정 토큰을 저마다 한 번씩 배치할 수가 있고 이 함정 토큰에 걸리면 그 걸린 위치에 따라서 주사위를 또 던져서 한 번 더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해안가는 세 개 던져야 되고 숲길은 두 개, 광산은 한 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뒤에 있을수록 주사위를 많이 던진다가 핵심인데 또 재밌는 게 이 비용을 지불하고 주사위를 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라운드를 총 다섯 번을 진행하게 되는데 라운드에 따라서 거는 돈, 그러니까 주사위를 뺄 때마다 들어가는 돈 횟수가 달라요. 총 여섯 명이 들기면 주사위를 여섯 개를 굴리기 때문에 최대 뺄 수 있는 주사위 개수가 총 5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빼서 주사위를 던질 수 있는데 그 주사위를 뺄 때 들어가는 금, 그 비용들이 바로 여기다가 넣는 거예요. 뭐 광산 발전기금인가 해서 여기다 넣는데 이 돈들이 꼴등, 그러니까 마지막에 도착한 사람이 다 가져가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게 됩니다. 어차피 내가 꼴등 할 거니까 하면서 여기다가 돈을 막 붓게 돼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뭐 어차피 내가 들어가게 될 것 같다 그러면은 먼저 들어가는 것도 나쁘진 않죠. 하지만 이 게임의 이제 재밌는 포인트는 서로 안 들어가려고 주사위를 빼기도 하고 재미난 게
이제 또 시작을 할 때 원하는 지점에다가 놓을 수 있습니다. 그 선이 어디다가 놨는지 지점을 보고 2등이 놓고 3등이 놓고 하기 때문에 좀 시작부터 좀 재밌다. 흥미진진하게 굴러가는 맛이 있습니다. 예, 실버마인 그래서 23,200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역시 팝콘 에듀에서, 왜냐면은 보드게임 콘 행사가 그 구매 액수에 따라서 추가적인 선물들을 주는 게 있다 보니까 이왕이면은 여기서 한 번에 몰아서 구매를 하시면 좋은 기회일 것 같아요. 자, 이상 실버마인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게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게임 두둥. 자, 다음 게임은 바로 라그나로크 보드게임입니다. 아우, 젠블루에서 출시됐는데 젠블루가 요즘 그 저번에 쿠키런 킹덤 때문에 IP로 보드게임을 냈고 굉장히 또 성황리에 펀딩을 맞춰서 이번에도 재미난 IP, 약간 제 또래? 그러니까 좀 30, 40대 정도 되신 그 정도면은 아마 라그나로크 만화도 그렇지만 게임도 너무 재밌게 했을 거예요. 어떤 분은 뭐 이거 보고 이제 뭐 메이플 스토리 닮았다라고 하는데 요게 원조였죠. 메이플보다 아마 더 먼저 나왔었는데 그리고 이걸 어떻게 또 보드게임으로 만들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게임 가격이 보시면 이제 놀랄 거, 뭐 게임이 13만원이야 이렇게 놀라실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퍼즐이랑 여러가지 구성품들 포함해서 이 가격이고요. 게임만 보면 39,200원입니다 스트레치골은 이미 지금 이제 26일 한 달 정도 남았는데 2400 돌파해가지고 요거 이렇게 지금 한 3개까지는 스트레치골이 열린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제 여러가지의 스트레치골이 지금 남아있는 상태인데 저번 쿠키런 킹덤 때도 그랬듯이 요 펀딩이 시간이 지날수록 아마 가속도가 좀 더 붙지 않을까 뭐 요런 생각을 또 해보는데, 게임이 이제 어떤 게임이냐, 게임 메커니즘 자체는 이 말들을 가지고 몬스터를 사냥하는 게임입니다. 사냥이라는 것 자체에 굉장히 집중을 시킨 게임이고요. 그리고 라그나로크에서 가장 매력적인 게임은 바로 전직이거든요. 실은 노비스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는 직업을 하는 1차 직업을 하고 그 다음에 2차 전직을 하고, 그런 재미가 라그나로크에 굉장히 재미있는데 그걸 좀 잘 살렸어요 이 게임에서. 그래서 지금 1, 2, 3, 4, 5, 6 요렇게 6가지의 직업, 1차 직업을 가지고 이 직업에 따라서 능력들이 이제 저마다 비대칭으로 주어진다는 것, 그게 이제 굉장히 첫 번째 포인트고요. 그리고 몬스터를 잡는 방식이 롤링이라고 해서 주사위를 던지잖아요. 원래 이 말로 던집니다.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보셨듯이 이 말들을 내가 처음에 가지고 시작하다가 그 라운드마다 3장이 펼쳐지는 몬스터에 비딩을 하는 방식이에요. 각 모든 플레이어들끼리 나는 첫 번째에는 한 이 정도, 두 번째에는 이 정도, 이런 식으로 나눠서 비딩을 하는데 비딩을 해서 가장 높은 공격력이 나온 사람이 그 몬스터를 잡게 되는 방식인 거죠. 그런데 그 공격력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이렇게 똑바로 설 수가 있죠. 그리고 스티커가 앞면이 있고 안 붙어있는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비용 절감을 잘한 것 같아요. 아이디어성으로 둘 다 붙일 수 있는데 정확하게 쓰면 공격력 3이고요 쓰긴 섰는데 정확하진 않아요. 약간 옆으로 썼어 그럼 공격력 2고 넘어졌는데 윗면이 나왔다 이러면 공격력 1, 그리고 뒤집어져서 그림이 안 나온 채로 뒷면이 나왔다면 공격력 0, 이런 이게 공격력 0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력을 높은 사람이 이제 그 몬스터를 잡고, 몬스터를 보시면 우선 몬스터 보기 전에 그냥 여기 나왔으니까 능력들, 이제 각 캐릭터들 능력인데 이게 소드맨 라운드당 한번 NPC 고용할 수 있고, 뭐 매지션은 제굴리로 할 수 있고, 추가 획득을 하고 어콜라이트는 다시 회수하고, 이게 다 능력들이 있거든요. 그 능력들을 잘 살렸고 그 외에도 이제 공용 스킬들이 있고, 2차 전직 이거는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소드맨이면 나이트로 갈 거냐 아니면 크루세이드로 갈 거냐, 그래서 카드가 앞뒷면이 있어서 내가 이제 지금 흐름에 따라서 상대편의 지금 현재 상황을 보고 내가 지금 이게 더 필요할 것 같다 아니면 저게 더 필요할 것 같다에 맞춰서 전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리플레이성을 되게 잘 살린 것 같고요. 그리고 몬스터들에 따라서 점수도 있고 주화 토큰, 이게 제니가 있고 주화가 있는데 주화 토큰은 이제 돈이고 제니가 있으면 레벨업이죠. 여기 이렇게. 그리고 몬스터 통해서 아이템을 얻을 수도 있고요. 그 아이템에는 특수한 능력들도 있고, 그리고 퀘스트 카드가 이제 게임마다 이제 두 장 정도 이렇게 펼쳐지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전략적으로 내가 운용을 하다 보니까 리플레이성 높아지는 요인이기도 하죠. 이렇게 전략적으로 세 장을 골라서 캐릭터를 던지는 거고요. 베이딩을 해서 던져서 높은 사람이 3, 2, 1, 0 이렇게 있네요. 그래서 몬스터를 잡으면은 아이템 제니와 이런 것도 획득을 하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활용해서 레벨업을 하거나 내가 굴릴 수 있는 미플이 처음에는 적지만 이렇게 추가가 되기도 하고. 라그나로크 게임을 해보셨던 분은 추억에 젖어서 그래픽이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추억에 젖어서 즐기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라그나로크라는 게임을 안 해보셨어도 비딩을 하고 던져서 약간 운적인 요인과 그걸로 레벨링을 해나가는 재미, 그런 포인트로만 놓고 봐도 재밌는 게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심리전과 그 다음에 성장해 나가는 재미, 그리고 운적인 요인 물론 있죠. 예, 이상 라그나로크 보드게임이었습니다. 자, 다음 게임 들어볼게요. 다음 게임 두둥. 예, 다음 게임은 캐노피입니다. 이제 하비게임몰에서 출시된 카드게임이고요. 판매특가 19,200원에 출시되고 있습니다. 벌써 그림이, 와 이거는 무슨 눈이 너무 시원해져요. 카드를 볼 때 뱅쌍 형님의 아트워크. 이분이 팀 아이절?
이스널? 이분이 이번에 앨리스 원더랜드, 앨리스랑 그 다음에 그 아직 한글판으로 출시되지 않으면 타이달? 타이달 블레이드 그 게임을 만들었던 그 형제인 것 같아요. 두 작가님 중에 한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앨리스도 그렇고 타이달도 그렇고 원래 둘이 같이 만들었었는데 캐노피는 이제 혼자서 이 정도는 내가 만들 수 있지 하고 만드신 것 같은데 게임이 저도 이거는 보드게임 콘 가서 저도 이제 구매했던 게임인데 게임이 원래는 2인 전용 게임이긴 한데 솔로풀도 그렇고 3-4인까지 할 수 있게끔 세팅을 하긴 했어요. 다양하게 즐길 수 있지만 이제 기본적으로는 2인 기본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둘이서 하는 거 재밌어요. 둘이서 하는 거 추천드리고 아직 저는 3-4인까지는 못 즐겨봐가지고 2인으로 했을 때 좀 재밌더라고요. 쉽게는 약간 카드를 모아가지고 색 컬렉션을 계속 해나가는 게임인데 재밌는 포인트는 이제 내 나무를 키워나가기도 하고 카드들을 이렇게 모아나가기도 하고요. 아니면 안 좋은 카드들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카드를 가져가는 방식이 재밌어요.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보면 현재 계절이 계절이 총 3가지 계절 총 3라운드를 거치는데 한 장 있고 두 장 있고 세 장 있습니다. 그래서 선이 먼저 이 카드를 봐요. 첫 번째 카드를. 그리고 마음에 들면 이걸 가져갑니다. 그런데 내가 마음에 안 들면은 이 두 번째 카드 성장 2번에 있는 두 장의 카드를 봅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음에 안 들면은 세 장의 카드를 봐요. 그래서 이것도 마음에 안 들면 이제 완전히 그냥 아무것도 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카드 한 장을 가져오게 되는데 무조건 먹어야 돼요. 먹기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무조건 이 세 장 있는 카드 좋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내가 패스를 할 때마다 내가 지나친 카드에 한 장이 더 리필이 돼요. 무슨 말이냐? 내가 첫 번째 카드를 통과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한 장이 아니라 다음엔 두 장이 쌓이는 거예요. 리필이 돼서. 그런데 내가 상대편이 이걸 가져가면 안 되겠다는 카드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이걸 먹어야 할까? 잘라야 될까? 아니면 이거 플러스 하나를 더 주더라도 다음 걸 볼까 말까 하는 고민이 너무 재밌어요. 이게. 그러다가 당연히 두 장도 패스를 했어. 내가. 세 장으로 넘어가면은 두 장에도 카드 한 장이 쌓이기 때문에 결국 상대편하고 나랑 똑같은 카드 장수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요. 아니면 카드를 적더라도 더 유리한 카드를 가져가거나. 이제 이 더미가 다 끝나면 첫 번째 계절이 끝나서 동물 효과를 쓰고 이 나무 길이가 큰 사람이 또 점수를 먹어요. 그래서 추가점을 먹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효과들을 발동하고 넘어가는데 여기 보시면 카드마다 이렇게 흑셋이 있어요. 몬스테라는 하나 두 개는 0점인데 세 개 모으면 8점. 그러니까 상대편이 한 개 두 개를 모았는데 세 장을 주면 8점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내가 잘라내고 싶은 그런 것들도 있는 거죠. 그리고 좋은 카드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세 장을 가져가면 좋잖아요 했을 때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게 세 장 중에 이런 안 좋은 카드가 하나라도 껴있는 경우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게 두 가지 덱이 또 있어요. 이제 계절 변형이라고 해서 계절마다 리플레이성이 달라지니 퀘스트 미션 같은 게 주어지는 방식이 있고 또 요게 이제 보라색 글씨가 써있는 게 숙련자 카드거든요. 두 가지 색 컬렉션 카드로 이루어진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한번 해보시고 괜찮으시면 무조건 넣고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굉장히 다채로워지고 좀 더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3라운드에 걸쳐서 점수가 굉장히 좀 많이 나는 게임이에요. 이게 굉장히 풍성하게 막 점수 토큰들이 굉장히 많아져서 뭐 1점 2점 잃는다고 막 그렇게 쫄보식으로 하지 마시고 잃을 건 잃더라도 과감하게 그냥 배팅하는 그런 느낌으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일러스트가 너무 좋아서 게임을 하는 동안 약간 뭔가 새소리 들리는 곳? 그러니까 막 휴대성이 좋거든요. 패키지도 한 이만 해가지고 하나 들고 숲속 같은 곳 새소리 들리는 곳에서 하면은 너무 좋을 것 같은 게임이에요. 진짜 이거는 2인 풀 카드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게임입니다. 예, 이상 캐노피였습니다. 자, 다음 게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게임 두둥. 또 아까 캐노피에 이어서 숲 시리즈 2탄. 그러니까 이 리빙 포레스트랑 캐노피 두 개 들고 수목원 같은 곳 가셔서 오늘은 자연의 테마로 게임을 해보자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리빙 포레스트는 여러 보게로도 영상을 우주TV에서 여러 보게도 소개시켰지만 여러 보게다 보니까 다 차마 설명드리지 못한 이 게임의 장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구매 가이드에서 설명드리고 싶은데 우선 뭐 상을 받은 게임이다. 이거는 여러 보게에서도 설명드렸고 여기 상세 페이지에 대해서도 뭐 이렇게 소개를 했을 거예요. 독일 올해의 게임, 매니아 게임 상도 받았고 아스도 이 프랑스 올해의 게임도 받았고 이렇게 상을 받은 게임이다 보니까 굉장히 이목이 갈 수 있는데 이것만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 이미지가 전략을 특히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아닌가?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픽이. 호불호가 있을 수 있는 요인은 바로 이 그래픽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조금 넘어간다 보면은 정말 재밌는 게임입니다. 제가 좀 이상하게 집착하는 게임들이 몇 개 있어요. 예전에 그 듄이 그랬고 아르나가고 듄 나왔을 때도
듄이 전 너무 좋았고, 그 다음에 뭐 최근에 아크노바랑 카네기 나왔을 때도 저는 카네기를 좀 더 좋아해서 좀 약간 이상하게 꽂히는 게임들이 있는데, 그런 류처럼 리빙 포레스트도 제가 꽂히는 게임이에요. 지금 최근에 출시된 게임 중에서 많이 돌리고 있고 누구한테도 드림이라도 정말 좋은 게임이라고 생각하는 게임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레이싱 게임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의 승리 조건이 있는데 그 세 가지의 승리 조건을 먼저 도달하면 게임이 끝나는 방식인데, 세 가지 승리 조건의 밸런스가 너무 좋아요. 이 게임의 최대 장점은 그 밸런스예요. 그러니까 서로 줄다리기를 똑같이 레이싱으로 너도 이 태클을 가? 그럼 나도 이 태클을 가. 이렇게 싸울 수도 있지만 너는 그 태클을 가? 그럼 나는 돌아서 이걸로 가야지 하면서 그 싸움이 너무 재밌어요. 얘가 빠를까 내가 빠를까. 그런데 각 태크가 동등한 조건 내에서 세 가지 조건이 아니라 각기 다른 루트에서 세 가지 조건의 레이싱 게임이다 보니까 저마다 그것들의 강점과 약점이 너무 분명하게 있어요. 그래서 게임을 한번 해보시면은 너는 그 태크 타는구나. 그럼 내가 상대적으로 그걸 안 해야지. 약간 그런 것들이 너무 잘 박혀 있어서 게임을 많이 하면 할수록 되게 우러나는 느낌의 게임입니다. 물론 게임의 기본적인 흐름은 덱빌딩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카드를 펼쳐나가면서 카드에 써있는 이 수치들을 더해서 그걸 액션으로 쓰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돌파리 약장수에 비슷한 푸시워러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위에 그려져 있는 이 검은색 마크, 독립적인 기호라고 하는데 이 독립적 기호가 3개가 나오면 터지게 돼요. 터지게 되면은 한 개만 할 수 있습니다. 태양을 하던 물을 하던 바람을 하던 그렇게 한 가지만 할 수 있고, 안 터지고 내가 스톱을 한다 그럼 그 중에 두 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 그럼 뭐 욕심내서 할만 하겠네 하고 한 개 차이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레이싱 게임이다 보니까 이게 한 턴 차이가 굉장히 커요. 한 틱의 차이로 승부가 갈리기 때문에 이왕이면 여러분 이 게임은 쫄보 스타일로 하는 걸 추천드리고, 그런데 내가 안 터지더라도 수치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두 개를 하더라도 내가 물도 의미가 없고 뭐 풀도 의미가 없어. 이럴 경우는 달리셔도 돼요. 수치가 안 맞으면. 그런데 처음 초반에는 조금 쫄보 스타일로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이 검은색 기호를 없애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 이 흰색 사교적인 기호라든지 아니면 하다 보면 파편 타일을 얻게 되는데 이 토큰이 있는 경우는 한 개를 제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일회성인데, 이 흰색 카드는 내가 덱에서 계속 나올 때마다 패시브로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카드를 구매하시는 것도 좋죠. 행동 단계의 첫 번째로 이 태양은 이 카드들을 삽니다. 이거는 동물 카드들 사요. 그러니까 내 덱을 사는 게 이 돈이라고 보면 돼요. 태양은 즉 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나눠서 살 수가 있어요. 내가 10이 나오면은 10에 맞춰서 여기 이렇게 스플렌더처럼 덱이 깔리거든요. 그래서 일단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깔리는데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게 되면은 옆에 불들이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싼 걸 사면은 2, 좀 중간 거는 3, 비싼 걸 사면 4. 이 불의 토큰들이 숲에 불이 질러집니다. 왜냐면은 이 숲을 지키는 수호 동물들을 내가 데려갔기 때문에 약간 빈틈이 생기는 거죠. 어떻게 보면 스토리상.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숲에 불이 질러지게 돼요. 안 좋은 효과가 생기는데, 이 불을 끄는 게 물. 이 물 숫자만큼 내가 놓여진 불 토큰을 가져올 수 있어요. 내가 물이 많으면 토큰을 한 번에 여러 개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씨앗은 여기 두 가지 상평 판매대가 있는데, 태양으로 여기서 카드를 샀다면, 이거는 약간 푸쉬어로 운 구조라면, 이 씨앗으로 사는 이 수호수들은 내 개인판에다가 쫙 깔아놓는데 패시브예요. 한번 사면 그 수치가 영구적으로 늘어납니다. 보호수는 이렇게 숫자들이 있잖아요. 내가 덱을 펼쳤을 때 이 숫자가 계속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빙고처럼 이렇게 세로줄로 사면은 이 밑에도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가운데는 내가 갖고 시작하기 때문에 여기는 두 곳만 사도 이게 추가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가운데부터 보호수를 심어 나가는데 대각선으로 안 되고요. 가로 세로 이어져서 나가야 돼요. 이쪽까지 간 경우는 위에 가거나 밑에 가면은 이제 보너스 액션이 추가가 되는. 이거는 이제 엑스토큰 두 개 얻는 거. 이거는 일시적으로 내가 펼쳐진 물 액션 두 개 플러스해서 불을 끌 수 있는 것. 그래서 그런 콤보를 낼 수 있는 효과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콤보를 또 낼 수 있는 가장 큰 효과가 이제 바람. 이 바람 같은 경우는 바위를 이렇게 넘어가는데 같은 칸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3이면 예를 들어서 1 2, 3 이렇게 뛰는데 넘어갈 때마다 이게 또 재밌는 게 상대편의 승리 타일을 뺏어올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레이싱 게임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승리 조건이 아까 말씀드린 그 보호수, 개인판에 있는 보호수 12종류를 심거나 아니면은 불길, 그 불 토큰을 12개를 모으거나 혹은 내 덱을 펼쳤을 때 덱을 펼치면 이렇게 하단에 연꽃 그림이 있어요. 이 연꽃 그림은 게임 도중에 비용으로 사용되는 게 아니에요. 이 연꽃은 내가 펼쳤을 때 12개가 되잖아요. 그럼 끝나요. 그러니까 이건 되게 한방성이 있는 거죠. 나무랑 불은 뭔가 꾸준히 내가 모아가지고 보이는데, 이 연꽃은 내가 아무리 12개를 샀다고 하더라도 12개가 펼쳐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기본적으로 12개를 모아야 되지만 한 개씩 갖고 시작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불 토큰, 나무 토큰, 이 연꽃 토큰을 하나씩 갖고 있기 때문에 실은 11개인 거죠. 이걸 포함하기 때문에. 그런데 바람이 나와서 이렇게 원을 돌다 보면 상대편을 뛰어넘잖아요. 그때 원하는 걸 하나 뺏어올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작은 것 같지만 한 턴을 더 벌게 하는 효과가 있어서 바람도 굉장히 또 중요한 효과고요. 내가 뛰어넘어서 그 원하는 토큰 하나 가져오면 상대편한테 마이너스 1 효과, 나한테는 플러스 1 효과가 되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2의 효과가 어떻게 보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뺏는 것뿐만 아니라 이 도착 지점 액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 같은 경우는 쉽게는 뭐 그냥 뛰어넘어서 뺏는 것은 보너스고 돌면서 그 도착 지점의 액션을 보너스로 한 번 더 한다의 효과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이 게임에서는 똑같은 액션을 두 번을 못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보수를 한번 샀는데 또 사고 싶어. 그렇게 투 액션을 할 때 그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투 액션을 할 때 각기 다른 액션을 해야 되는데 그때 만약 내가 한 번은 바람으로 나무를 도착해서 나무를 사고 다음번 액션은 보수를 또 해서 또 나무를 사고 이렇게는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바람의 능력을 좀 더 강화하는 것도 앞으로 원하는 액션을 두 번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열어두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액션 중에 두 개를 할 수 있는 그것이 너무 재밌고요. 그리고 나무들을 12개를 사는데 이것도 내가 강화하고 싶어서 예를 들어서 연꽃을 강화하고 싶어서 연꽃을 여러 개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12개에 포함이 되지 않아요. 다른 종류로 12개이기 때문에 또 그런 점도 되게 밸런스를 잘 잡아놨어요. 그리고 라운드를 끝났을 때 이제 배째라식으로 불을 안 끌 수도 있거든요. 이게 물이 누가 없어서도 그렇고 누구는 끌 수 있는데 누구는 못 끄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 이 불 토큰보다 내가 물이 없어 부족해 그러면은 불꽃 도마뱀 카드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내 덱이 무너지게 되는 효과. 그러니까 아무 능력도 없이 그냥 터지는 게 하나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토큰 개수만큼 먹는 터라 무조건 불을 끄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턴이 끝나면 카드 빈자리만큼 불꽃들이 다시 채워지고 다시 리필이 되고 이게 선이 돌아가는 방식인데 앞선 사람이 먼저 카드를 가져가면은 다시 채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선이 돌아가다 보니까 꼴등인 경우는 어떻게 보면 카드들이 안 남아있을 수도 있다. 대신 선이 도는 방식이기 때문에 앞선 사람이 카드를 많이 샀다고 하면은 내가 다음번 선일 때 불꽃 토큰들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불꽃을 끌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먼저 있다. 그래서 이런 점이 재밌어요. 내가 라운드의 선이냐 두 번째 턴이냐 꼴등일 때냐 그 순서에 따라서 내가 지금 해야 되는 액션이 좀 달라져요. 그래서 그것들이 너무 재밌고 그리고 3인풀 베스트인 이유가 2인도 좋고 4인도 좋아요. 3인풀이 그냥 그것보다 더 좋다는 거지 2인과 4인이 안 좋다는 건 아니에요. 2인도 좋고 4인도 너무 좋아요. 이 게임은 우선 기본적으로 제가 좋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 카드 자체가 나오는 게 어떻게 보면 운이잖아요. 이게 운이긴 한데 내가 멈출 거냐 더 갈 거냐 그러니까 나의 욕심도 있고 터졌거나 안 터졌거나 이 운으로 주어지는 이 수치 그러니까 태양이 많이 나올 수도 있고 물이 많이 나올 수도 있고 뭐 숲이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이 수치에 따라서 내가 이 판에 이렇게 해야지라는 전략이 좀 달라져요. 그리고 상대편하고 봤을 때 딱 보면 보이거든요. 이게 레이싱 게임이다 보니까 이렇게 똑같이 가다간 내가 쟤보다 느리겠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그럼 난 빨리 이제 루트를 바꾸는 거죠. 그런 카드에 펼쳐지는 재미도 있고 보는 맛도 있어요. 이게 아까 뭐 캐노피처럼 화려한 그래픽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정령들 그림들도 다 다르고 정령들이 주는 효과들도 다르고 그래서 덱빌딩의 맛이 있고요. 덱도 있지만 이제 여기서 보호수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엔진 빌딩 느낌도 있거든요. 보호수를 사면서 내가 어떤 엔진을 더 강화해 나가느냐 맛도 있어서 진짜 입문부터 매니아까지도 되게 커버가 가능한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게임은 우선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진짜로 그 정도로 재밌어요. 그리고 지금 슬리브 200매 플러스 카드 케이스까지 주는 슈퍼 얼리버드 때문에 지금 23일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이거는 돌팔이 약장수 포지션인데 돌팔이 약장수보다 좀 더 전략성이 가미된 게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돌팔이 약장수 좋아하셨던 분들 정말 추천드리고 스플렌더 너무 질렸어 좀 더 난 다른 게임들 해보고 싶어 그러면 그런 분들 정말 추천드립니다. 예, 이상 리빙 포레스트였습니다. 자, 다음 게임 넘어가 볼게요. 다음 게임 두둥 예, 오션스입니다. 이 게임은 이제 아무래도 팝콘에서 조만간 나올 것 같아요. 이번 행사 기간 동안 출시될 것 같은데 아직 그 공식적으로 상세 페이지라든지 가격이 뜨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드게임 기계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이 오션스는 제가 한 번 더 소개를 시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보드게임 그 구매 가이드에서는 가볍게 그냥 만만 좀 살짝 보여드릴게요. 우선 오션스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에볼루션 유의 게임인 거죠. 어떻게 보면 스탠드 언론 같은 그런 또 다른 느낌인데 에볼루션 기후가 동물들 육지를 다뤘다면 이 오션스는 이제 바다를 다뤘습니다. 그래픽은 여전히 뭐 미쳤고요. 진짜 이거는 뭐 눈뽕 진짜 너무 아름다운 게임이죠. 그 게임의 느낌 방식은 어떻게 보면 에볼루션 그 기후 때와는 좀 닮아 있습니다. 결국은 기본 갖고 있는 에볼루션이 갖고 있는 그 뭔가 계속 진화시켜 나간다는 그 테마는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다만 그게 이제 해양인 것
뿐인데 산호초 여기가 이제 1단계 2단계 심해 순으로 이렇게 깔아놓습니다. 물고기들을 넣어놓고 이 물고기가 더 떨어지는 거에 따라서 이제 라운드 체커가 되는 용도로 쓰이고 요게 이제 식량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 손에 있는 카드들을 내려놓는데 내려놓을 때 이 종족 보드를 하나를 가져와요. 이거 하나가 내 종 하나인 거죠. 이게 식량을 가져올 수 있는 요거에 맞춰서 이렇게 최대 둘, 넷, 여섯, 여덟, 열 개까지 놀 수 있는데 아홉 개까지만 놀 수 있고 열 개면 이제 과포화라고 해서 욕심을 부리면은 이게 날아가요. 아홉 개까지만 유지하는 게 가장 좋고 이 종에 따라서 내가 여러 가지 특성들을 계속 붙여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빨간색은 역시 에볼루션이 갖고 있는 그 이제 재미난 인터랙션이죠. 상대편 옆에 있는 사람들 것을 뺏어오는데 이게 이제 재밌는 게 누구를 공격하느냐에 따라서 근접인 경우는 각 플레이어들 옆 근접이 아니라 이런 경우는 얘도 근접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똑같이 두 개를 운용하고 있다고 치더라도 얘 근접은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좀 배치를 할 때 잘라야 돼요. 어떤 특성 효과 같은 경우는 왜냐면 배치를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효과를 또 잘라야 되고 그리고 여기 있는 게 이제 방어력 밑에 있는 거는 이게 공격을 하는데 공격만큼 상대편에 있는 걸 뺏어오는 거거든요. 이제 이 식량들을 이거는 이제 그 공격력만큼 막아낼 수 있는 방어력 수치입니다. 그리고 이제 게임 끝났을 때 이제 결국은 여기 내 뒷면 가림막에 있는 게 1점이고 끝났을 때 여기 위에 올라가 있는 것들도 1점이고요. 그래서 이 승점이 많은 사람이 이기는 게임인데요. 처음에는 이제 뭐 한 장씩 플레이를 하나다가 이 캄브리아 뭐지 캄브리 여기 뭐 대폭발인가 한번 게임에 변환점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기가 이쪽 더미가 토큰이 다 떨어지게 되면은 캄브리오기 대폭발이 일어나서 게임의 스피드가 좀 달라져요. 만약 먹이를 못 먹어서 없었어 그러면 없어지게 돼요. 죽어요. 그러니까 이게 소멸하는 것도 있어서 먹이를 잘 관리해야 되는 약간 뭔가 애완견을 기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고 그리고 이게 좀 인터랙션이 조금 제법 있는 게임이다 보니까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기우 좋아하셨으면 요 게임도 확실히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만약 내가 에볼루션을 안 해봤다 에볼루션 자체도 모르고 기우도 안 해봤다 그러면은 그냥 처음 시작하실 때 이 오션스로 처음 시작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내 거 종을 어떻게 진화시켜 나가는가 나는 막 슈퍼 물고기를 만들 거야 강한 물고기를 만들 거야 하면서 막 공격력을 붙인다든지 아니면 나는 얌생이 같은 물고기를 만들자고 옆에 기생하는 물고기를 만든다든지 약간 이런 느낌들이 있어서 사람의 성향이 좀 나타나는 게임이죠. 그런 것들을 재미나게 할 수 있는 게임이고 여러분들이 그냥 내려놓으면서 진행하는 카드 게임 좋아하시고 인터랙션 좋아하시면 이 오션스도 조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상 오션스였습니다. 자, 다음 게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게임 두둥. 야, 미드가르드의 챔피언 컴플리트 에디션. 이게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12일 남았고 모임 금액이 그런데 4,600 돌파했는데요. 미드가르드의 챔피언 워낙 이제 고전이죠. 아, 이 고전이 지금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이제 와서 굳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오, 이 게임은 중고장터에서도 여러분들이 검색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찾는 분들은 계속 찾는 게임이고요. 무엇보다 이 게임이 저는 아 진짜 대박이었던 게 뭐 보드피아에서 나온 게임들의 특징은 뭐냐면 한글화 플러스 이 모든 구성물들 그러니까 막 뭔가 찾아라 드래곤볼 같은 느낌으로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것들을 한 번에 모아서 출시를 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제 컴플리트 에디션이라는 말이 딱 걸맞을 정도로 출시가 됐어요. 본판 있고 확장이 두 개가 출시됐는데 그 두 개의 확장이 포함될 것뿐만 아니라 스트레치골로 있는 이 프로모들 이 프로모들만 해도 개당 가격이 못해도 뭐 3, 4천원 하는 4달러 이렇게 하는 것들인데 이게 지금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출시된 프로모들이 다 지금 4천이면 어디까지 간 거야? 와 벌써 많이 갔네요. 아 카드는 다 끝났네요 지금. 오 그리고 이제 심지어 미플 업그레이드까지 간 거잖아요. 원래는 이 토큰들로 나와있는데 미플까지 나오고 메탈코인까지 대박이네. 아 그럼 지금 딱 5천 하나 남은 거네요. 그리고 프로모들만 구해도 이거 하나하나 지금 제가 직접 계산은 안 해봤지만 지금 이 프로모들만 계산해도 3-4만원 될걸요? 계산해보면 그래서 그것들이 다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이 지금 펀딩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99,000원 그 다음에 이제 슬리브까지 포함하면 보통 이제 이걸 많이 하겠네요. 일반 슬리브 하드 슬리브 해서 이런 게 굉장히 섬세하신 것 같아요. 슬리브를 주는데 어떤 분들은 또 하드를 쓸 수도 있잖아요. 하드를 쓰실 분 일반을 쓰실 분 이걸 또 잘 해놨다는 반증이 뭐냐면 많이 갈렸잖아요. 149명 97명 이렇게 이런 것들을 굉장히 섬세 하고 꼼꼼하게 또 하시는 또 업체이기 때문에 펀딩에 들어가서도 후회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보드게임 콘에서 저도 갔거든요. 콘 가서 와 실물 보면서 영상 찍고 있었는데 판이 좀 누가 크다고 좀 그랬었나 봐요. 저는 핫본이어서 이게 좀 나올 수도 있겠는데 말도 일리 있어요. 왜냐면 본판만 즐기는 경우는 굳이 확장 보드가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바로 적극 반영해서 떴더라고요. 그 본판에 있는 보드와 확장 보드를 따로 분리해서 쓰겠다. 이렇게 뭔가 그 유저들의 반응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반응하는 부분이 굉장히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피아에서 나온 미드가르드의 챔피언 컴플리트 에디션을 빨리 설명드리면 기본적으로는 일꾼 놓기 게임입니다. 그래서 일꾼을 놓고 그 일꾼을 놓은 지역에 따라서 자원을 얻고 주사위를 얻고 기능들을 사용하는데 전투를 하면서 보상을 얻고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인데 전투를 하는 방식이 주사위를 던집니다. 벌써 여기서 아 주사위 일꾼 놓기면 전략이잖아요. 일꾼 놓기인데 갑자기 주사위야 하면서 약간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주사위가 또 재미난 부분이 뭐냐면 주사위가 물론 운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물론 파티적인 요인이 있긴 한데 흰색, 빨간색, 검은색 이렇게 세 가지 성향의 주사위들이 있는데 그 일꾼을 가지고 데려올 수가 있어요. 그 데려온 것들을 가지고 내가 일꾼을 들어가서 액션을 수행할 때 어떤 병사들과 함께 싸울 건지를 선택을 해서 그걸 던져가지고 공격 성공이 나오면 성공이 나온 만큼 넘어가면은 얘를 잡는 거고 그 왼쪽 아래에 있는 이게 이제 점수가 되는 거죠. 근데 성공을 못했다. 그러면 당연하지만 얘도 공격력이 있습니다. 공격력이 있는 만큼 내가 데미지를 잃어서 주사위를 버리게 되고요. 반대로 내가 이제 공격 말고 방어 주사위도 있습니다. 흰색 보면 이렇게 방패 뭐야 그 캡틴 아메리카의 방패 같은 방패가 있는데 이 방패는 공격력 수치 때는 공격력에 더하지 않지만 공격을 받을 때는 이 방어력만큼 차감이 돼서 그만큼 주사위를 덜 버리면 됩니다. 얘가 죽든지 내 주사위가 다 떨어지든지 그런 식으로 계속 운용이 되게 되고요. 기본 몬스터를 때려잡는 거 말고 배를 타고 바닷가를 떠나서 몬스터를 잡을 수도 있어요. 이러면 점수도 더 크기도 한데 배를 탈 때 배에 어떤 배를 만드냐에 따라서 태우고 갈 수 있는 사람도 정해져 있고 그리고 재미난 점이 랜덤으로 바다는 또 그렇잖아요. 뭐 잔잔한 바다를 갈 수도 있고 폭풍을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느 자리에 갈 건지 딱 선택을 했을 때 이걸 펼칩니다. 펼쳤을 때 어떤 바다는 식량을 뭐 몇 개 한두 개이기도 하고 어떤 바다는 내 병사들을 잃기도 하고 막 그런 바다를 만나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얘를 잡으려고 충분히 계산해서 병사들 이렇게 데려왔다선 치더라도 어떤 바다를 만나냐에 따라서 갑자기 아씨 후퇴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해서 게임 그래픽은 무겁고 조금 어두운 느낌인데 실제로 게임을 즐기는 분위기는 좀 깔깔깔 되면서 파티성이 확실히 있는 게임이에요. 그리고 당연하지만 다시 굴리고 싶다 그러면 은총 버리고 리롤 할 수 있는 요소도 있습니다. 이게 은총 토큰을 모아놓으면 승점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무조건 쓰기보다는 전략적으로 쓰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 게임에 이제 두 가지 확장이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확장이 이제 첫 번째가 다크마운틴이 있습니다. 이게 먼저 나왔는데 이제 바다를 가서 떠났는데 다크마운틴은 산을 또 가요. 그래서 바다에서는 식량이 필요했는데 산도 이렇게 바다에 랜덤 카드가 펼쳐지듯이 산도 어딨냐 육지 여정 카드가 있습니다. 얘네는 돈을 내야 돼요. 그 돈을 가지고 떠나야 되고 그리고 주사위가 추가되는데 궁수가 추가됩니다. 궁수는 다른 주사위보다 성공률이 더 높아요. 꽝이 하나인가 밖에 없고 좀 다크마운틴은 약간 소소합니다. 소소한데 한 가지 이제 큰 차이는 원래는 기본적으로 2에서 4인까지 즐길 수 있는 게임이었는데 다크마운틴 들어가면서 5인까지 즐길 수 있는 확장이 되고요. 그런데 이제 바랄라 미드가르드에서 가장 재미난 확장을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된다고 하면 다크마운틴보다 바랄라를 좀 더 하긴 했어요. 왜냐면 어차피 5인까지는 잘 안 하고 4인이서 많이 하기 때문에 바랄라를 들어가는데 이건 뭐냐면 우선 주사위가 두 개가 추가됩니다. 그래서 광전사랑 방패전사가 들어가서 성공률이 좀 더 높고 사냥을 하는 재미들이 좀 살아나요. 그런데 광전사는 대신 죽을 때 얘가 이제 버서커잖아요. 죽을 때 먼저 죽는다가 생기고 리더 주사위가 생겨서 원래는 리더가 그냥 기본적으로 특수 위에 기본 패시브 능력들만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주사위 이 원래는 이 밑에가 없어요. 바랄라가 되면서 밑에 보드를 부착을 하게 돼 있었습니다. 바랄라에 리더 주사위를 던져서 그 리더 주사위에 공격력도 있지만 이 투구 모양이 있거든요. 리더 주사위가 투구 모양이 나오면 리더의 특수 능력이 발동되는 능력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주사위만 추가되면은 다크마운틴하고 비슷하잖아요. 근데 바랄라가 이제 우리가 죽으면은 가는 곳이잖아요. 그 전사들이 죽으면은 그건 어떤 주사위가 희생했느냐에 따라서 이 토큰들을 내 묘지에다가 모아놓습니다. 그래서 그 모아놓은 토큰들을 가지고 에픽 몬스터들을 사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에픽 몬스터가 여기 이제 보드에 이렇게 펼쳐지게 되는데 여기 있죠. 이렇게 에픽 몬스터들은 주사위로 공격을 해서 데미지를 입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이미 주사위를 쓰고 죽였던 토큰들을 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좋아졌냐면 기본판만 했을 때는 죽으면 그냥 아이씨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지금 바랄라가 생기면서 죽으면은 잘 죽었어 하면서 내가 전략적으로 어떤 주사위를 내가 골라서 죽여서 그 토큰을 가지고 에픽 몬스터들을 사냥을 하게 돼요. 특히 에픽 몬스터 같은 경우는 죽으면 또 다시 깔리는 게 아닌 선착순 요소가 있기 때문에 빨리 뭔가 내가 잡몹들 처리할 시간이 없이 주사위들을 확보하고 빨리 죽이고 내가 원하는 주사위들은 잔인하지만 원하는 그 용사들을 빨리빨리 죽여서 에픽 몬스터들을 잡는 그런 테크들도 생겼기 때문에 옛날처럼 내가 운이 없어서 죽었다라고 해서 좀 실망하는 게 없어졌어요. 많이 그런 것들을 밸런스를 잡아놨기 때문에 미드가르드에서 이제 보면은 미드가르드 챔피언에서 기본 필구 확장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바랄라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그게 들어갔고 그러면서 이제 에픽 몬스터가 9종밖에 없었잖아요. 이게 바랄라에서 그러니까 아무래도 리플레이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죠. 많이 하다 보면 그런데 이 프로모에서
시클립 이게 추가되죠. 그리고 이제 또 캐릭터 추가됐죠. 에픽 또 추가되죠. 여기서 몬스터들도 당연하지만 그 다음에 에픽 몬스터 팩이라고 요것들이 또 들어가되죠. 몬스터 팩이 또 4개가 또 추가되죠. 이러면서 이 프로모들이 늘어나면서 당연한 얘기지만 게임의 재미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그리고 캐릭터들도 더 추가되고 당연히 뭐 토큰 늘어난 건 당연히 이제 손맛이 좋아지는 거니까 이거는 게임의 컨텐츠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게임의 손맛을 늘려주는 거기 때문에 좀 더 후반부에 달성돼도 좋은 요소로 배치를 해두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진짜 게임에 필요한 요소 이거는 프로모가 있고 없고는 게임이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먼저 선 배치를 하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일꾼 놓기 좋아하시고 좀 호쾌하게 빨리빨리 돌리면서 파티성 있지만 한번 끝나고 야 한 판 더 하자 라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재미가 있는 게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원래는 보드판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렇게 나눠서 보드를 나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아까 다크마운틴 확장이고요 요게 이제 바랄라 확장 보드판인 거죠. 이상 미드가르드의 챔피언 컴플리트 에디션 한국판이었고요. 조만간 이제 12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4명 이건 사인 많을수록 재밌어요. 빵빵 터지면서 즐길 수 있는 파티를 가장한 전략 게임입니다. 바랄라 때문에 바랄라가 없었을 때는 좀 더 파티성이 강했어요. 그런데 바랄라가 추가되면서 어떤 걸 또 죽이느냐 전략성이 좀 더 가미된 게임이라 여러분들 추천드리는 게임입니다. 이상 미드가르드의 챔피언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게임 마지막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하나 남았네요. 두둥 아 클라우드 스피어입니다. 이 게임이 제가 이제 구매가이드 준비하다가 어제 소식이 갑자기 떴더라고요. 그래서 로터스 프로그 게임즈에서 출시된다고 떴는데요. 이제 조만간 펀딩을 할 거기 때문에 가격 정보까지는 다 떴어요. 다만 상세 페이지가 없는 관계상 이제 보드게임 킥 사이트에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도 이 게임을 이제 제가 다 즐겨본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뭐 어떤 재미가 있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이제 못 드리고 대략 어떻게 하는 게임이다 라고만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우리가 최근에 지금 펀딩에서 이제 곧 오고 있는 게임 뭐죠? 뼈마니 투매니 본즈 출시했던 회사죠. 칩시어리 이름답게 칩이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클라우드 스피어도 이렇게 칩을 가지고 하는 게임인데 쉽게 설명드리면 스타 같은 게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롤, 스타크래프트를 전략 RTS 같은 그런 게임인데 각자 진영을 가지고 이게 내 진영이에요. 그래서 저마다 다른 종족들이 있습니다. 종족들이 비대칭이고요. 그래서 그 종족에 걸맞게 칩들을 가져와서 부대를 생산하고 아니면 미네랄 같이 이렇게 자원도 캐고 내 거 부대를 만들어 가지고 상대편 그 진영들의 이제 탑을 먼저 부수거나 아니면 게임이 끝났을 때 체력이 이제 가장 많이 남은 사람이 이기는 게임인데 이 게임은 여기 보시다시피 2인이 베스트긴 해요. 2인이 솔플도 지원을 하는 게임입니다. 솔플도 지원하는 게임인데 1대1로 하는 것을 가장 추천드리고 4명이서 할 수 있는데 이게 1대1대1 스타로 말하면 서로 3명인데 서로 밀리 대전 가능하고 2대2도 됩니다. 서로 팀워크로도 되기 때문에 뭐 다양하게 즐길 수 있다는 건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진영에서 뭐 가면서 이제 중립지대들도 있고요. 중립지대 말들을 탐험해서 중립지대 뒤집으면 이제 뭐 랜덤으로 어떤 몬스터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도 볼 수 있고 보상이 있을 수도 있고 서로 이제 맵에서 여기 1대1이네요. 이렇게 맵에서 계속 이렇게 진격을 해나가는 거죠. 이제 이게 부대를 만들어 놓고 부대들이 가는데 부대가 두 종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영웅 히어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애들 내가 만들어 놓으면은 이제 적진을 향해서 계속 뭐 웨이브 같은 게임 있잖아요. 웨이브처럼 쭉 가는 경우고 내가 이제 영웅들을 컨트롤 해나가면서 운용할 수 있고 가장 큰 매력은 이제 아무래도 비대칭 기본적으로는 네 종족인가 있고 이제 확장이 있으면서 추가적으로 몇 개 더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종족들이 다 저마다 특성이 다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막 저그, 프로토스, 테란 이런 느낌처럼 특성이 다 있어서 뭐 기지에서 어떤 것들을 업그레이드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던 몬스터들을 더 강하게 쓸 수도 있고 그런 해금 능력들도 다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마다 내 턴에 이제 할 수 있는 게 돈을 가지고 자원들을 가지고 아이템을 사거나 이런 맵 같은 것도 살 수 있어요. 맵 같은 것도 사서 붙여 나가면서 나한테 이제 유리하게 왜냐면 이게 이 파란색 있는 게 이게 미네랄이거든요. 이게 자원 나오는 곳이라서 이런 것들을 유리하게 좀 붙여 나갈 수도 있고 이렇게 운용을 해나가는 게임인데 이런 것도 살 수 있고요. 아까 첨탑들 이런 거 여기 이제 포토캐넌 그러니까 첨탑 같은 경우는 이제 타워 방어 기지 같은 거죠. 그래서 이걸로 방어를 하기도 하고 하는 게임인데 게임이 평이 너무 좋았어요. 이게 보시면은 난이도가 웨이트가 이렇게 있긴 한데 이 웨이트 자체는 아무래도 종족 특성이 저마다 다 다르니까 루트 같은 개념이잖아요. 루트 게임도 그랬듯이 저마다 비대칭 게임은 그 룰도 익혀야 되지만 그 종족의 특성들을 다 알아야만 게임이 이제 온전히 재미나게 즐길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런 웨이트라고 또 생각이 들고요. 종족들이 또 추가되는 거에 따라서 당연히 웨이트도 높아질 거고 그런데도 이제 재미가 8.2점이면은 이미 검증된 거죠. 스타라든지 뭐 롤같이 이렇게 뭔가 서로 맞대결하는 PC로 RTS 좋아하셨다면 이거는 물론 이제 피지컬이 빠져있는 게임이라서 보드게임으로 즐길 수 있는 뭔가 뭐랄까 전략 시뮬레이션 같은 느낌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요거는 저도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는 게임이에요. 내주기만 해도 감사합니다 느낌이었거든요. 그 뼈마니도 그랬지만 근데 이게 나온다고 하는데 한글판으로 나온다. 와 이거는 어떤
것들이 더 이제 추가가 돼서 나올지, 확장까지 포함이 될지, 프로모들이 뭐 있을지, 이런 것들 요소는 로터스 프로그 게임즈에서 이제 펀딩 페이지가 열리면 그때 좀 더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게임은 기본적으로 저마다 이제 스타처럼 저마다 종족을 골라서 상대편 타워를 체력을 부수는 게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략이 저마다 다르고, 그리고 이제 이런 거 귀엽잖아요. 이렇게 토큰마다 일러스트 다 스티커가 다 다르게 들어가 있어서 새 토큰 있고, 핑크가 이제 새 종족인가 보네요. 새 종족, 날아다니는 종족이고, 이제 녹색이 나무 종족, 엘프 같은 느낌인가요?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는 게임입니다. 굉장히 그 게임이 1대1로 추천을 많이 한다고 해요. 이게 팀워크라든지 1대1대1 했을 경우는 이제 다구리도 가능한 요소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걸 막아놓은 건 아니니까요. 여러분들 여러 명이서 즐길 수 있는 것도 좋아하시면 그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 어떠셨습니까? 보드게임콘 신작을 빼고도 8월달에 소개할 게임들이 10가지나 나왔네요. 그리고 라마님과 또 함께 하려고 했지만 스케줄상 라마님을 모셔가지고 또 하기가 애매한 시간이더라고요. 그리고 저번에 콘때 한번 또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빠르게 저 혼자 그냥 영상을 빨리 업로드 하려고 이렇게 뺐는데, 다음번 또 구매가 있을 때는 언제나 그랬듯이 또 라마니까 한번 초대해가지고 함께 또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두 재미난 보드라이프 즐기시고요. 다음에 또 재미난 게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안녕!